안녕하세요 형님. 어? 하이. 오늘 형님 유튜브 댓글 달리기로 댓글 못 달아주실 것 같아요. 한번 댓글 영상으로 유튜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내 영상에 대한 리플에 대한 답을. 예, 예. 근데 어떤 영상을 봐야 될까?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 봐야 될까? 예, 최근부터 한번 쫙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부터? 일단 내가 제일 최근에 올린 건 어저께 그 대회 영상 올렸거든. 대회 영상에는 다 진짜 좋은 칭찬들이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일단은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따봉이 많이 눌려서 인기 댓글 순에서 한번 찾아볼게. 예. 여기 이재훈 님께서 올림피아 탑10 선수들을 보면 복부 컨트롤을 포징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잡고 있던데 선수님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올림피아에 가서 선수분들을 직접 무대에서 보고 같이 한 무대를 뛰면서 느낀 점이 이제 복부에 대한 점을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제가 알고도 이번 대회 때 미처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펌핑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호흡 컨트롤을 잘 못했어요. 막 호흡이 차가지고 포즈와 포징 시에 브릿지 사이에 제가 복부 컨트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겼는데 올해는 올림피아에서 꼭 신경 써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님께서 봉석이 형 수염 길러주세요. 진짜 졸라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수염을 길러보니까 제가 수염을 사실 막 오래 길렀어요. 예전에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수염을 오랫동안 길렀었고 중간중간 수염을 길렀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지저분한 면이 있어서 지금은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괜찮은데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주변 분들이 더 저를 불편해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림피아 무대 때는 조금 깔끔한 모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면도를 깔끔히 하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네.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 전향을 하신 거냐, 언제 전향하실 거냐, 전향하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하체를 깐 상태에서 이렇게 속옷이죠. 반스만 입고 포즈를 잡는 영상이나 사진을 간혹 올리는데, 그거는 물론 저 혼자 바디 체크를 할 때 찍는 영상과 사진이고, 좋은 조명과 좋은 펌핑발과 이런 각도발을 모두 다 받은 상태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좋게 나옵니다. 당연히 저도 많은 분들이 보는 그 SNS나 유튜브 매체에 제가 좋게 나온 것만 올리지 안 좋게 나온 걸 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분들과 이제 상위에 랭크되신 그런 분들하고는 차이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 운동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 혼자 섰을 때는 좋아 보일 수가 있지만 어떤 선수분과 같이 한 무대에 딱 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약점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까마득한 일이고 제 생각에는 한 최소 5kg 이상 하체로만 보완을 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클래식 피지크 전향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올린 가슴 운동 영상에 옷 벗고 수건도 안 깔고 운동함? 기구에 땀 다 묻겠네. 코로나 전파 가능성도 있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라 뭐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제 센터기 때문에 제가 옷을 벗고 운동하는 건 제 마음입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회원분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시원하게 환불 해드립니다. 그러고 보이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옷을 벗고 운동해서 땀이 묻었을 때 거기에 그냥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땀을 다 닦고 일어나겠죠. 저는 평상시에도 그럽니다. 옷을 입고 할 때도 어떤 기구에 제 땀이 묻으면 제가 일일이 다 닦습니다. 수건이 없으면 제 겉옷으로라도 땀을 닦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되고 코로나 전파 가능성도 있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방역에 신경 쓰면서 운동하겠습니다. 이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할 일은 알아서 잘 하니까. 네. 되게 인생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런 댓글들 보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가슴 진짜 많이 좋아지신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훈수두눈 중년 트레이너 이 코치님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스킨 상태가 살벌하다. 후덜덜. 역시 올림피언입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선생님, 일단 제가 유튜브, 이 코치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회가 끝나고 지금 이 스킨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실 좀 먹어야 되는데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약간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만큼 아직 먹질 않아서 체중이 한 2, 3kg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7, 8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 있을 3주 동안은 음식량을 좀 늘려서 전체적으로 살짝 올릴 생각입니다. 올렸다가 막판에 4주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피아 때 최상의 컨디셔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기 뉴텍 홍보대사 노리신 거죠?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경환TV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아, 뉴텍 홍보대사라기보다는 제가 일단 뉴텍 기구도 좋아하고 뉴텍의 변현정 대표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또 제가 뉴텍 기구를 잘 쓰고 있고 뉴텍 기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자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노리신 건 아니죠. 홍보대사 정도 되려면 그래도 철순형 정도의 클라스는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호흡 맛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호흡이 운동할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이 마이크를 가까이다 대고 찍다 보니까 작은 호흡 소리도 굉장히 크게 잡힙니다. 막 이렇게 흑 하는 게 엄청 크게 잡혀서 사실은 제가 호흡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운동 되게 조용하게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셀프로 등 포징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여기에 되게 예리하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 여기 호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봉형님 등 모양이 진짜 너무 아쉽다. 점점점 모양이 이뻤으면 그냥 끝인데 근데 지금 모양에선 최대로 잘 끌어내신 듯 이상 코리안 아세토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여기 이 댓글에 답글로 말씀을 드린 게 사람마다 근육의 모양이 타고나는 부분이 크기는 크지만 사실은 제 등은 모양을 나쁘지 않게 타고난 것 같아요. 좀 좋은 모양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그 부분을 제가 허리가 약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근데 아마 많은 연구와 연습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등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채워서 등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댓글 다니니까 여기 호지님이 형님은 마인드 자체가 엄청 좋으시네요 달아주셨는데 무분별하게 이제 가끔 댓글창에 악플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정말 비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제가 신경 별로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바로 차단 박아버리고 마는데 일일이 대꾸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꾸해줄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지만 저의 약점이라던가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제가 수용하고 생각하고 바꾸려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복근이 되게 약점이야 뭐 등이 되게 하자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걸 보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에 대해서 어떤 냉정한 평가나 피드백 같은 걸 주시는 걸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불만을 갖거나 막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고 덕님께서 보디빌딩 백더블 바이셉스 포징 없이 디테일하게 살아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 또 어렵네 이게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몸에 대해서 보실 줄 아시는 분인데 피지크와 보디빌딩 운동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똑같지만 보디빌딩 기반의 베이스지만 포즈로 접근하는 법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포즈 같은 건 다 달라요. 이분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어쨌든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쥐어 짜내서 몸의 디테일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피지크는 쥐어 짜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힘을 주고 있지만 힘을 안 준 척하면서 근육을 분리시키고 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법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보디빌딩을 뛰시다가 피지크로 넘어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같이 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포즈 레슨에 대해서 그분들은 심지어 지금 보디빌딩 포즈를 다 할 줄 아시고 보디빌딩 대회 경력이 몇 년이 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다른 접근 방법 때문에 저한테 좀 문의를 많이 오시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다 레슨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포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등에 산소통 두 개만 장착하시면 높은 성적 받으실 듯. 아 그러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산소통 올해 한번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또 김인지직님께서 몸도 몸인데 비율이 10상사치시네요.
제가 항상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좋은 비유를 갖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에 뭐 어떠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댓글 보고 좀 많이 웃었는데, 보안이 올림피아까지 등 보안하고 다이어트까지 신경 쓰기엔 글른 것 같은데 이번에 컨디셔닝 좀 신경 써서 적당히 순위 방어하고 내년 바라봐야 할 듯. 이번 다이어트 상태 프로쇼 우승했을 정도로 만들고 나와서 포징 신경 써서 잡으면 탑 15등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작년처럼 수분이 찼느니 어쨌느니 핑계대면서 개떡으로 나와서 포징 중에 배 블룩블룩 이지랄 할 거면 때려치던가. 이 댓글 보고 좀 많이 재밌었는데 웃겼는데, 이분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0월에 있을 올림피아에 저의 탑 15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내가 요번에 AGP 컨디셔닝 경험도만 나와서 포징만 신경 써서 잡으면 탑 15에 들 정도의 몸이 되나 싶은, 그래도 주변 분들이 그렇게 작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의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좀 약한 부위를 좀 보완하긴 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에 이제 개떡으로 나와서 포징 중에 배 블룩블룩 이지랄할 거면 때려치던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지랄하면 때려치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할게요. 이 운동 계속 하고 싶으니까 때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 올림피아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에 화가 많으신 분 같지만 이해합니다. 요즘에 코로나에 뭐에 다들 좀 국민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니까 조금 예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좀 인생의 화는 조금만 줄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거는 악플인지 좋은 리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애매하게 또 좋은 거라고 같이 써주셔서 저는 그래도 이런 글들 환영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피드백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다가 또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또 귀엽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귀여우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댓글들이 좀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가장 최근에 달린 댓글들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저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라던가 이런 댓글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구독자분들도 댓글과 관심들을 전부 다 좀 많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없는 봉TV 채널 꾸준히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